작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현실에 부딪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오디션들을 보고 또 많이 떨어지고 연기를 꿈꾸면서 처음으로 힘들었던 시기도 작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에 오디션을 많이 봤던 작품들 중에 딱 선택이 됐던 작품들이 작년과 올해 찍었던 게 올 한 해에 개봉을 다 하게 되면서 되게 저한테는 2015년은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해였던 것 같고 많은 작품, 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말 다 저한테는 제가 배우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큰 힘이 되는 말들이었거든요. 얼굴에 있어서는 다들 성형하고 싶지 않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성형으로는 만들 수 없는 얼굴이라 되게 좋거든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제가 가장 용기를 받았던 게 영상원 분들한테 용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전 학교에 들어오면서 이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는. 근데 영상원 분들이 수담 씨 같은 얼굴도 우리는 필요하고 원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셔서 저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가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검은선생들 영신이라는 인물이 삭발을 해야 된다는 공지도 처음부터 있었고 하지만 정말 삭발을 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오디션을 돌아갔는데 옆에 거울과 가발망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모든 머리를 제거를 하고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잠깐 내 몸이 빠졌다. 아, 이거 정말 삭발하는구나. 이렇게 온몸으로 한 번에 확 다가왔었거든요. 또 확실히 3차였는데 제가 그때는 영화에서 보셨던 그런 외국어 파일들을 보내주셔서 외국어로 또 오디션을 봤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쏟았던 오디션도 없었던 것 같아서 검은 사제들을 하기 전에는 배우로서 정말 작품에 임하는 그런 태도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두 선배님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거든요. 두 분이 워낙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저도 영신이를 접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작품보다 준비를 진지하게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랑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참고하기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많은 고민과 좀 방향 이런 갈피를 잡지 못했었는데 감독님과 두 선배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대선배님들인데 제가 감히 막 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 현장이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막 저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 연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버티면서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시작했던 것도 그거였고 배웠던 것도 그 연극을 바탕으로 뒀었기 때문에 꼭 다시 무대에 서고 싶거든요. 이게 뮤지컬이 됐건 연극이 됐건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직접 만나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대처를 할지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생각들이 확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진짜 모르는 일인데
아차 싶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확 지나갔던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찔하면서도 그게 무대에서 주는 또 매력인 것 같아서, 지금도 막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신나거든요. 아직도 막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제 얼굴에 맞는 역할이 있다면, 지금 제 나이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다면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30대, 40대가 됐을 때 지금 10대, 20대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도 오디션을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봤었던 거였거든요. 꿈꿀 수 있어도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 제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뭔가 행복해질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순간도 너무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지만 빨리 나이가 든 제 모습도 궁금하기도 하고, 대학생일 때도 힘들 때가 많지만 이렇게 더 큰 세상에 나오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 또한 많이 울었었고,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마냥 행복하고 좋아서 했던 것들인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제가 막 원래 성격이 굉장히 밝은 편인데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풍기는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 와서 남 탓할 수 있냐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 자기만의 고집을 내세워서 왔던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힘든 거 모르고 시작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보다도 그냥 정말 묵묵히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잘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그 친구, 정말 그런 친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막 내 자신을 자책하고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왜 연기를 시작했고 내가 왜 하고 싶었는지를 인터뷰를 하면서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20대 초반에 엄청 바쁘게 막 많이 부딪히고 많이 울고 막 즐거워하고 그래서 보냈던 대학생활들도 떠오르고, 앞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기를 더 해나가야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